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보약국물처럼 뽀얗고 맛있는 미역국입니다. 황 대장님하고 저랑 둘이 지금 한 20일째 비실거리고 있습니다. 계속 죽 먹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요, 갑자기 보약 같은 소고기 미역국에다가 하얀 밥을 먹고 싶다 생각나서 누워있다 일어났습니다. 소고기는 350g 준비했고요. 저는 좀 많이 사다가 부위부위마다 다 이렇게 손질을 해놔요. 깨끗이 두번 씻었습니다. 여기다요, 오늘은 지난번에 명품 미역국처럼 그렇게 끓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먹고 싶어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2스푼. 뽀얀 국물을 내시기까지는요, 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을 하면 뽀얀 국물이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고기가 일단 다 익을 때까지만 참기름에 다글다글 볶아주신 후에 또 볼게요. 불은 아주 센 불보다 약간 약한 불. 여기 이제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가잖아요. 이럴 때 미역을 전다 손질해놨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세요. 물을 좀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미역을 다글다글다글다글 볶아주세요. 아까 우리 참기름 과하게 많이 넣었잖아요. 그 참기름을 충분히 이용해서 뽀얀 보약 같은 국물을 뺄 거예요. 이때 있잖아요, 국을 지금 요만큼 가득하고 싶잖아요. 물을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절대 뽀얀 국물은 안 나옵니다. 부어놔서 끓이면서 그렇지, 볶으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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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미역도 보시면서 조금 원하시면 더 넣어주시고. 너무 많잖아요. 아니 여기 많아요. 맛있어. 저는 미역을 좋아해서 여러분 기호에 맞게 보세요. 이 물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좀 이따 보면은 엄청 뽀얗게 돼요. 이게 또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 불 조절을 잘해야겠네요. 약간 중불에 오래오래 그리고 이제 매매. 매매 볶아주고 나머지는 마지막에는 확 끓여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지금 한 7, 8분 볶아줬어요. 물이 이렇게 짤박짤박 해야 됩니다. 좀더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약처럼 뽀얗게 나왔죠? 저는 완전 재래 미역이라 좀 가무잡잡하게 나오네요. 자연산, 100% 자연산이거든요. 산모형 그거잖아요. 산모형 조금 더 할게요.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뽀얗게 나올 때까지 해주시고요. 물을 이제 여러분 원하시는 분량만큼, 저처럼 미역을 많이 드시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빡빡하게, 아니면 물을 좀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간을 지금부터 할게요. 끓기 전에 마늘, 오늘 귀찮아서 그냥 다져 놓은 거 쓸래요. 마늘 하나 반 정도 써주시고요. 쿠킹옥에다 오만 거다 하셔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세요. 이거는 해도 돼요, 저거는 해도 돼요 막 이러시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딸은 막 세제 쓴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팬에는. 근데 저는 이 팬의 특성상 세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제 써봤자 몸에 안 좋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 세제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수구에. 뜨거운 물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냄새 안 나고요. 심할 때는 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써주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까나리 좀 써주고요. 국간장 2개, 까나리는 하나. 아직 멀었어요, 간. 까나리 더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벌써 맛있어요. 참치액이에요. 정말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이제 나머지 간은요, 맛선생 넣으셔도 되고 소금 넣으셔도 돼요. 무조건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어요, 이미. 근데 더 맛있게
흡족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 맛선생 조금만 칠게요. 소고기 쳐야죠. 여기는 호불호가 없어요. 해물 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맛선생. 그리고 거품은 조금 걷어내 주시고. 많이 쓴 거예요? 조금이요. 지금까지 넣은 거 중에 여러분 이제 국간장을 넣으면 너무 까매져서 안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걸 조화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저는 맛선생 넣고 이제 끝낼게요. 일평생 찾아 헤맨 수많은 조미료보다 월등하고 맛있는 맛선생. 제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껏 쓰세요. 저는 엄청 비싸게 썼어요.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비쌌어요. 깜짝 놀랐어요. 맛이 엇달려졌어. 와우,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조금 소금 조금만 들어갔으면 싶어요. 소금 그렇게 하세요. 국간장 말고요. 소금 아직 소금을 살짝, 조금 이제 쳐주면 더 고소해져요. 소금 치시면 조금 싱거운 맛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냄비에다 따로 떠서 떡국 넣고 끓일 거예요. 이제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자셔 보세요. 끝납니다 이제. 맛있다. 맛있죠? 됐죠? 예, 됐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세팅할게요. 속 풀려요? 이래가면서. 네,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만드셔서요. 입맛 없으실 때 입맛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